일단 안드레아가 처음 스타팅으로 들어와서 어제 연습할 땐 굉장히 좋았었거든요. 그래도 또 오랜만에 스타팅이고 그래서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해줘가지고 그래도 승점 3점을 따올 수 있던 것 같아요. 강한 서브를 받아냅니다. 김영진은 산탄젤로 합니다. 대각선 타치아웃. 자, 김영진 선수가 산탄젤로를 살려줍니다. 저는 오늘 잘한 거 없습니다. 그냥 형들이 다 잘 때려줬고요. 안드레아가 살아주니까 다른 형들도 같이 살아난 것 같아요. 이렇게 누워서 말하기 좀 죄송한데 앞으로 더 좋은 경기 많이 할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이기긴 했는데 저희가 범실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안 풀렸던 것 같아요. 초반부터 공격도 잘 안 됐고 좀 그랬는데 올해 후반에 형들이 잘 이끌어줘가지고 좀 그래도 막판 되니까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가비 겸 블록팀은 뭐가 됐잖아요. 어느 쪽으로? 가비 쪽으로 잡아냅니다. 정성규와 최웅수를 겨냥했습니다. 가비 까맣게 막내가 또 일을 냅니다. 정성규 블록팀 두 개째예요. 그렇습니까요. 가빈만 두 차례 잡아냈어요. 맞습니다. 예. 좋았고 뭐 분석할 때도 제가 가빈 거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좋았고 신기했어요. 또 제가 또 가빈 거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신기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뭐 제가 솔직히 뭐 한다고 미리 생각을 안 해놓고 하거든요. 득점할 때마다 그냥 신나서 하는 건데 뭐 더 좋으면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세레머니 공약 같은 거 하나 할 수 있어요? 공약이요? 간단한 거라도 괜찮죠. 약간 뭐 어퍼컷 세리머니 이런 거 돼요? 그런 거 한번 해볼게요. 네. 저희가 꼭 확인할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세요. 일단 삼성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좀 많이 안 되고 있지만 또 연습 열심히 해서 저도 그렇고 다 열심히 해서 다음 게임 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